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남편을 만나 27년째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경남의 며느리입니다. 오늘 합동연설에 가 있는 이곳 경남 창원은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자주 왔던 곳입니다. 거제에서 만든 거대한 선박도 반도체 없이는 만들 수 없고 창원에서 만드는 기계산업 역시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임원으로 자주 방문하던 경남 창원에 정치인으로 여성 최고위원회 도전자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산업의 위기를 풀어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집권을 준비하는 지도부에 첨단 산업을 알고 경제를 아는 사람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양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제 이름 앞에 항상 붙는 말이 고졸 신화입니다. 상고를 나와서 글로벌 기업의 임원까지 간 저의 이력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졸 신화의 진짜 주역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하이도 작은 섬에서 태어나 평생의 낙선에 낙선을 거듭한 사람, 목포상고를 나온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호남당이라고 모두가 말할 때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사람을 대학은커녕 상고를 겨우 나와 평생 안 되는 지역구만 쫓아다니며 낙선을 거듭했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가 깨뜨린 주류의 벽, 그 틈을 비집고 나온 사람이 양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도전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양향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양향자가 당에 보대팔 차례입니다. 당의 집권의 길에 가장 앞장서서 부딪히며 없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졸이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되고, 아이 엄마라서 안 되고, 호남이라서 어렵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원외라서,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광주 시민께 선택받지 못한 낙선자입니다. 호남의 참패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양향자가 아닙니다. 좌절을 딛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향자와 더불어민주당이 걸어온 길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야근이 일상인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워낸 엄마입니다.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 여성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엄마들과 여성들과 약속했습니다. 양향자는 거대한 벽들과 유리천정을 깨고 나온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스펙은, 스펙의 벽은 통곡의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물고 배경이 아니라 노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청년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저의 약속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 여성위원회는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와 17개의 광역 여성위원회, 기초광역 국회의 선출직 공직자가 모인 방대한 조직입니다. 우리 당의 부문 조직 가운데 강한, 가장 강력한 조직력과 확실한 집행력을 가진 곳이 전국 여성위원회입니다. 이 강고한 조직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 강력한 조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함께 국민 속으로 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양양자 여성부문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후보에게 오랜 세월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이곳 경남에서 우리 당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원로 고문님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흘린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오랜 세월 헌신하고 노력해 오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나선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유은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전국을 다니며 여성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 당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우리 여성 당원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능력 있는 여성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 속에 정말 인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제8조 여성공천 30% 그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지역위원회부터 중앙당까지 여성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인재를 영입하기 전에 우리 당의 인재부터 키우겠습니다. 10만 여성 당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불안합니다. 제주, 서울, 부산에서, 세종정부청사, 교육청, 광화문 광장에서 비정규직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기업 갑질에 힘없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 대란에 불안한 엄마들은 못 살겠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저소득층 우리 딸들은 돈이 없어서 생리대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앞에서 여성은 언제나 최고 1순위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저 유은혜는 함께 싸워왔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 유은혜가 전국 253개 지역여성위원회, 시도당여성위원회, 지방의원, 여성국회의원, 이 모두를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 모아내서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경남 대의원 동지 여러분, 2017년 내년 대통령 선거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벌써 밑에서부터 세를 결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만 잘 넘기면 앞으로 50년 집권도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이번에 선출되는 우리의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필승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일, 개인을 빛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피를 묻힐 각오로 싸워야 하고 묵묵히 굳은 일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의 대선 후보를 총력 지원해야 합니다. 저 유은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20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4번의 대선을 치렀고 당의 대변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5월 광주의 정신으로 한 길을 걸어온 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함께하고 김근태 정신을 이어온 제가, 나를 빛내지 않고 주위를 빛내며 살아온 저 유은혜가 여성 최고위원으로 필승 지도부의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4.13 총선으로 국민이 주신 명령, 정권 교체를 이끌 필승 지도부에 저 유은혜를 보내주십시오. 10만 여성 당원과 함께 저 유은혜가 승리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